경찰은 영어하고 한국사가 필수야. 그 다음에 3법은 조정 점수를 줘. 현재 제도가 그래. 그래서 경찰 하는 애들은 어차피 이게 너무 하고 싶고 이게 좋아서 하는 애들이라 다 이 3법 잘해. 그래서 조정 점수 주면 이게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경찰은 필기 합격은 최종 합격은 좀 다른 문제인데 필기 합격이 되냐 안 되냐는 다 뭐로 결정되냐는 영어하고 한국사 합으로 결정되는 거야. 다른 3법 점수는 들어볼 필요도 없어. 야, 너 이번에 몇 점 맞았어? 쌤, 저 공통 160점인데요. 너 합격? 쌤, 공통 155점인데요. 너 똥줄? 저 공통 150점인데요. 너 안 돼? 공통 점수에 딱 끼면 결판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도 사실은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호시절이 있었어. 뭐 6천 명, 7천 명 뽑을 때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경찰에서 남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컷이 높은 데가 이제 서울청하고 경기남부거든. 그 서울청이나 경기남부 같은 경우에는 150점으로 붙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 택도 없어. 지금 160점, 165점 받아야 돼. 왜? 지난 2, 3년 사이에 7,000명 뽑던 게 지금 4,000명까지 떨어졌어. 그다음 거기다가 점점 사실 경찰이 객관적으로 좋은 직업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경찰 하겠다고 뛰어든 자원들이 점점 사실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 하는 애들이 다 사채과 애들이었어. 이게 체력 비중이 크니까 새님들은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그 체력이 악력 뭐 이런 게 나 같은 새님도 그 통화 못해. 기본적으로 운동 꾸준히 해줘야 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채과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서울에 멀쩡히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이 경찰 하겠다고 뛰어든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만큼 현재 존재하는 이것 중에서는 경찰이 메리트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수한 자원들이 경찰에 뛰어들고 있지. 그다음 뽑는 숫자는 객관적으로 줄어들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컷이 높아진 거지. 지금은 솔직히 서울청 같은 경우에나 경기남부청 같은 경우에는 공통 160점 아니면 명함 못 내밀어. 165점은 받아야 무슨 뭐 경찰은 또 두 배를 뽑기 때문에 필기 합격한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것도 아니야. 똥줄로 합격을 하면 걔는 최합이 안 돼. 그래서 일주일에 한국사가 보통 현실의 우리 여기 6층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의 경찰 준비하는 애들은 한국사 일주일에 15시간, 16시간 해. 내가 봤을 땐 미친놈들이야. 효과적으로 공부한다면 일주일에 10시간, 12시간 공부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한국사는 일주일에 3일 날 잡아서 하루 4시간씩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3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이걸 이제 시간 배분을 좀 잘 해봐. 알겠죠? 한국사는 그렇게까지 너 지금 몇 달 됐다고? 그럼 이제 그 올해 경찰 1차를 쳐보니까 몇 점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한국사 몇 점 나왔어? 저 정도 나온 친구들은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그냥 계속 문제 위주로 가면 돼. 이론 강의를 들어도 너는 이제 석 달 남았잖아. 절대 긴 강의 듣지 말란 말이야. 우리로 말하면 20강짜리 파이널 압축적이나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에 이런 짧은, 자, 상식적으로 길고 자세한 강의를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길고 자세한 강의를 한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20강짜리, 30강짜리를 두 번, 세 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연히 후자가 학습 효과가 높거든. 그러니까 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80점 정도의 내공까지 만들어, 사실 80점이면 다른 과목만 받쳐주면 현재로도 합격이야. 근데 저 친구가 공부하는 건 딱 하나야. 좀 더 확실하게 합격을 보장받기 위해서 5점, 10점 더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저 친구는 이론 강의는 짧은 이론 강의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문제 풀면 돼. 문제 풀면 재밌어요. 한국사 공부 시간이 절대 고통스럽지 않거든. 저런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풀잖아. 그럼 모의고사 풀면 맨날 채점하면 75점, 80점, 85점이 나와. 그러면 오 씨발 이거 내가 왜 80점 뭐 틀렸지? 야 네가 모의고사 딱 쳐갖고 네 문제 틀려서 80점 맞았어. 가능성은 셋 중에 하나잖아. 단순 실수일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진짜 몰라서 틀렸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서브동트나 기본서로 돌아가 그 주제에 땜질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뭐야? 문제를 잘못 접근한 거지. 소위 정포를 고르시 줄이신 은혜 하면은 이게 영조의 균형법이 떠올라야 되는데 나만 이걸 대원군의 호포제로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엉뚱한 데 답을 친 거지. 이런 잘못 접근한 거지. 경우의 수는 세 가지야. 그걸 분석하는 거지. 저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하루에 모의고사 한 해 풀고 분석하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 땜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 저것만 해도 내공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지. 저 정도 되는 친구들은 한국사 공부가 되게 재밌는 거야. 절대 고통스럽지 않은 거지. 답변 되셨어요? 자네는 이론 30%, 문제풀이 70%. 알겠지? 그 다음에 절대 너무 오버해서 레벨이 높은 문제 너무 무리해서 풀지 마. 작년 시즌 1, 2. 올해 시즌 1, 2. 올해 시즌 3, 4, 8 풀지 마. 그 다음에 기성모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7월 초에 나오는 경찰 봉투 모의고사 풀고. 그 정도만 해도 모의고사가 벌써 50회, 60회야. 다 풀 필요도 없어. 딱 순위를 정해봐. 작년 시즌 1, 2는 굳이 풀만한 시간이 안 나오겠는데 그럼 버려. 그럼 올해 시즌 1, 2, 그 다음 기성모,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이렇게만 해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일 하나씩 풀어도 충분해. 그리고도 계속 우리는 문제 또 계속 공급할 거거든. 문제가 절대 부족하진 않아. 문제 위주로. 알겠죠?